아니 기재부 홍남기 때는 없던 돈이 왜 생겼답니까? 추경호 때는 기재부가 무슨 고무줄인가요 돈이? 양이삼 자영업자, 백운종 자영업자, 안진걸 자영업자 셋이 소주 먹다가 원래 이재명 찍던 사람들인데 야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300만원 주는데 우리 피해가 수천만원인데 야 근데 윤석열이 50조 500만 자영업자한테 최소 1000만원씩 주겠대. 김종인은 최소 2000만원을 주겠대. 100조로. 야 우리 그동안 민주당 지원했는데 해준 게 뭐 있냐? 그냥 윤석열이 문제 많고 김건희한테 조정받지만 믿자 문제인데 일단 우리 살고 보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10만 명에서 13만 명이 움직였잖아요. 딱 자영업자 중에 12만 명이 움직였으면 24만 표가 그것 때문에 움직인 맞아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당선된 데 1등 공신이 기재부가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저는 자영업자들 한 50만 명한테 영향 끼쳤다고 보거든요. 최소. 아니 나한테 1000만 원 주겠다는데. 그러니까 그 되자마자 1000만 원 제대로 했어요. 속이 타죠. 맞아요. 내일아! 아니 기재부 홍남기 때는 없던 돈이 왜 생겼답니까? 추경호 때는 이 부분에 또 여기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안진걸 소장님. 기재부가 무슨 고무줄인가요 돈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너무 분노하셔서 우리 서울의 소리 좋아요 구독하기를 들고 왔는데 기재부 홍남기라든지 이런 사람들 만나면 이 좋아요 구독을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국기문란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예, 예. 제가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예. 작년에 예산안 짤 때부터 민주당 지도부하고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줘야 된다. 근데 끝까지 거부했죠. 그다음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끝까지 안 줄 거면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들, 코로나로 생활이 어려워진 분들이라도 대규모로 대폭 지원해준다. 끝까지 거부했죠. 그래서 뜨뜻미 지난 작년이 지나고 올해 코로나 2년째 되면서 소상공인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다 죽게 생겼다 하니까 겨우 1차 추경으로 홍남기가 뭘 하겠냐면 탈탈 다 털었다. 있는 돈 전부 국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 쓸 수 있는 가용자산을 총동원했더니 14조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벌써 올해 1월이 올해 많이도 안 됐어요. 1월달 일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랑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대표가 무슨 소리냐. 최소 3, 40조는 돼야 된다.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3, 40조를 늘리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절대 국채 안 된다. 추경호가 대표적으로 국채 안 된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윤석열까지 다. 그리고 뭐 추가 세수를 쓰는 것도 안 된다. 초과 세수를 쓰는 것도 안 된다. 왜? 초과 세수는 돈이 넘어진가 그 다음에 넘겨서 새로운 예산안을 짤 때 써야지 왜 땡겼으냐 하면서 반대했던 자들입니다. 그 기재부에서 14조밖에 없다고 발표한 자가 이번에 윤석열 제2 기재부 2차관 된 예산 담당 최상대라는 사람입니다. 예산실장이었어요. 네. 지가 담당자예요. 14조밖에 안 되고 국채는 절대 발행 안 되고 뭐 초과세수도 큰 잘못 없다. 초과세수도 많았다 올해 이렇게 주장했던 자예요. 근데 느닷없이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윤석열이 취임하자마자 다음날 아니 초과세수가 53조나 있다는 겁니다. 올해 새로운 53조가 있고요. 그래서 추경이 59조가 가능하답니다. 60조 추경. 예.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중앙정부가 36조를 쓴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하고 송영길 대표하고 심지어 여당인 민주당까지 나서서 민생시민단이 모두 나서 중소상권 당장 모두 나서 지금 2년째 제일 힘들다. 영업시간 화끈하게 12시까지 완화해달라 했더니 9시에서 10시, 10시, 11시 찔끔찔끔 늘려갖고 사람들 열받겠죠. 두 번째, 그럼 추경이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우리가 포기할 테니 제발 소상공인들라도 제대로 도와줘라 했더니 작년 연말에 방역지원금 100만 원, 320만 명, 그다음 올해 2, 3월에 추경해가지고 그나마 방역지원금 300만 원, 33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 14조에서 추경 얼마 늘어났는지 기억나시죠? 민주당 의원들 농산까지 해서 2.9조 늘어났습니다. 기재부가 절대로 안 된다는데 그나마 마치 선심 쓰듯이 하도 민주당이 난리 피우니까 그러면 2.9조 늘렸는데 그래서 1차 추경이 16.9조로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더 이상 돈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59조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윤석열이 되자마자 군말 없이 기재부가 36조를 중앙정부의 추경 예산으로 지금 제출해서 통과가 된 겁니다. 국무회의를. 지금 이제 예결에 갔잖아요. 이건 여러분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자 만약에 당시에 선거를 앞두고 정말 파격적인 지원을 이재명 후보가 원래 실천력이 있으니까 네. 또 원래 중소상공인의 인기가 많았으니까 야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이번에 파격적인 지원이 될 것 같다고 기대했던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550만 명. 근데 이게 16.9조밖에 통과 안 됐고 우리한테 330여 명한테 300만 원 겨우 준대. 그래서 이원도 작고 금액도 너무 작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윤석열이 50조 김종인이 100조를 이야기한 겁니다. 양이삼 자영업자
백운정 장애 앉은 거 잘못 잡아서 소주 먹다가 원래 이재명 찍던 사람들인데 야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300만 원 준대. 우리 피해가 수천만 원인데. 야 근데 윤석열이 50조 500만 자영업자한테 최소 100천만 원씩 주겠대. 김종인은 최소 2천만 원을 주겠대. 100조로. 야 우리 그동안 민주당 측은 해준 게 뭐 있냐. 그냥 윤석열이 문제 많고 김건희한테 조정받지만 믿자 문제인데 일단 우리 살고 보자 해서 만약에 여러분 10만 명에서 13만 명이 움직였잖아요. 딱 자영업자 중에 12만 명이 움직였으면 24만 표가 그것 때문에 움직인 맞아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당선된데 1등 공신이 기세우가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저는 자영업자들 한 50만 명한테 영향 끼쳤다고 보거든요. 최소. 아니 나한테 천만 원 주겠다는데 그러니까 그 되자마자 천만 원 제대로 했어요. 속이 터져. 맞아요. 지금 들으면 그냥 지금 뭐 머릿속에 그냥 불이 날 것 같아. 그리고 기재부 멤버 다 바뀌었냐. 홍남기만 추경으로 바뀐 것뿐이고요. 그 예산실장 14조 외에는 돈 없다고 초과 세수도 없다고 큰소리 쳤던 그 예산실장이 지금 추경 밑에 기재부 2차관으로 가 있습니다. 아니 아이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 되고 이재명 후보가 피눈물 호소하니까 안 되더니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좀 잘 샅샅이 보고 네. 홍남기한테 물어보고 해서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알아가지고 지시라도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홍남기 말이 정답이라고 믿는 순진한 문 대통령 때문에 지금 선거에 안진걸 소장 말에 따르면 선거 패배도 거기에 원인이 결정적인 원인이네. 이거 결정.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지금 불똥이 뛰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국민들 댓글 보면요. 네. 일단 기재부를 막 욕하다가 아니 근데 그 똥남기가 14조밖에 없다고 그랬을 때 또 소상공인들 더 못 늘린다고 했을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 조라는 것도 반대했을 때 여야가 합의해도 안 된다라고는 그 오만방자하는 극치를 보여줬을 때 결국 편들어 준 게 봐준 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아니야. 그렇지. 그럼 도대체 홍남기한테 당한 거냐 알고도 공범인 거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아무리 그 생각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기가 막힙니다. 보면 밀당한 거 아니냐. 짜고 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뿐이 안 들어요. 도대체 아니, 뭐 짜고 치기까지는 안 했겠지만 아니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이 촛불혁명 정부 네. 개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왜 이걸 오히려 지금 대선에 방해 공작뿐이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내가 좀 과합니까 양해사 목사님. 아니 그게 정상적인 사람조차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무리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이게 난 이해가 안 되는 거 이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버린 거죠. 아 그럼 홍남기랑 문재인 정부랑 짜고 이재명 낙선운동했구나라는 이야기까지 나와버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백벌 양보해서 그것은 이제 음모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럴 리는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어쨌든 홍남기 세력이 그런 장난을 했는데 그걸 무력하게 가만히 냅둔 책임은 자유롭지 그 책임만큼은 그 책임도 무책이나 무거운 거죠. 그럼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나 대통령이나 당시 청와대나 내각에 있었던 사람들이 홍남기와 기재부 무슨 사기를 친 건지 무슨 짓을 한 건지 지금이라도 조사해서 밝혀내야 된다. 그래서 박홍근 대표가 오늘 대표가 이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이야기한 게 그 네. 배경입니다. 네. 저는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선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